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0% 늘어난 4,7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손해율과 사업 비율이 함께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손해율은 지난해 81.2%로 전년보다 0.3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보험 가입 대수가 57만 대로 증가해 보험료 수입이 5천억 원이 늘어난 반면 사고율은 0.2%포인트 감소했습니다.